소통뮤직 코리아의 재창간 1주년을 기념 특별호인 트로트데이 특집의 구성 일부가 공개됐다. 지난 14일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신트로트 대세로 떠오른 7인당 이명욱,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미스터 트롯 방영 이후 현재까지 주요 활동 내용과 음반 발매 기록, 각종 수상 등 집중 분석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는 포토뮤직 코리아가 오늘 구성 일부를 공개했다. 포토뮤직 코리아에서 이번에 공개하는 트로트데이 특집에는 각종 음악 분석 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단독 비하인드 스토리도 접할 수 있다. 포토뮤직 코리아 1주년 특집에 참여한 작곡가 김정욱은 인터뷰를 통해 장민호와 녹음 진행하며 가창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라고 평했다. 또한 작곡가가 전하는 장민호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사랑 너연이의 관전 포인트 등을 공개한다. 함께 참여한 다른 작곡가 구이상은 인터뷰를 통해 영탁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누가 의뢰하지 않았어도 바로 공유하는 사이 라고 전했으며 자신의 곡인 손가락 하트를 찰떡같이 소화한 이찬원에게는 트로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가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명웅의 무지개, 히어로, 장민호의 희망열차, 미워의 연인이라 했나요, 대박날테다, 정동원의 진짜 사나이의 작곡가, 멧돼지의 인터뷰와 김호중 밀라노 화보 포토그래퍼 박천목의 인터뷰를 통해 단독으로 가수들의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접할 수 있다. 트로트데이 특집의 가수별 페이지에는 가수들을 상징하는 컬러로 디자인되어 의미를 더했으며 각 가수별로 내지에 별도 커버가 장식되어 가수별 단행본 같은 느낌을 줄 예정이다. 또한 7인 각 팬들을 위해 독자 대상 내 가수 응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해당 기간 내 가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응원 메시지, 직접 찍은 사진, 추억담, 시 팬아트, 내 가수에 대한 새해 소망 및 덕담 등을 당사 이메일로 응모하여 당첨된 팬들의 작품이 이번 특별호에 함께 실리게 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포토뮤직 코리아 12월 1호로 이슈 7은 현재 포토뮤직 코리아 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